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고슴도치 루비 인형. 얼마 전에 지작가님과 함께 만들었었는데요. 이 인형을 딱 한 분에게 나눔할까 합니다. 내가 이 인형을 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고정 댓글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딱 한 분을 선정해서 루비 인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울리는 사연이 없다면 아무에게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루비 인형은 또 그냥 보내드리진 않죠. 우리 아이들의 기운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루비, 너의 기운을 묻혀줘라. 너랑 굉장히 닮았지? 야, 넌 그걸 또 왜 물어? 루비? 루비? 루비의 기운이 묻어나는 중입니다. 루비는 현재 본인의 몸을 긁으면서 루비 인형에게 본인의 체취를 뿌리는 중입니다. 근데 겁나 귀엽네요. 루시의 기운도 담아드립니다. 이 인형에 빨리 너의 기운을 묻혀줘. 야, 야, 물지마. 눈 알은 것 같은데 방금? 제삐가 기운을 많이 묻혀주고 있네. 이거 괴롭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운을 묻히고 있는 중입니다. 귀여워. 수달 같아. 아, 그거 물지 말라고. 야, 나. 나 임마. 나. 나 임마. 나. 야, 나. 안 돼, 나. 코에 큰 상처는 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제삐의 기운이 충분히 묻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오의 기운을 전하겠습니다. 제삐와 다르게 제오는 루비 인형을 침착하게 살펴보네요. 제오도 이렇게 기운을 전달했습니다. 루비, 루시, 제삐, 제오의 기운이 들어간 고슴도치 루비 인형은 과연 어떤 분이 가져가실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